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퇴직 후 인생 2막을 위해 지은 전망 좋은 집으로 안내합니다. 사고로 인해 생긴 지울 수 없는 흉터, 건강한 뷰티비티에서 외상 후 흉터 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상 속 소소한 힐링을 느낄 수 있는 대구 팔공산, 이곳에서 쉼표 한번 찍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이렇게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이라고 외쳤습니다만 이 잠잠해질 것 같던 코로나19가 다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아이들의 등교 개학마저도 지금 연기가 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요.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 뉴욕 양키스의 포수 요기베라가 했던 유명한 말이 요즘은 자꾸 머릿속에 좀 맴돌면서 네. 아, 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정말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요즘 SNS에서는 덕분에 챌린지라는 또 운동이 좀 펼쳐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덕분에 챌린지는요.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헌신한 의료진을 응원하는 캠페인인데요. 의료진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덕분에 챌린지는요. 존경합니다라는 뜻의 수어 동작을 이제 하면서 이제 SNS에 사진을 올리고 이걸 이제 또 다른 릴레이를 이어갈 세 명을 지목하면 되겠는데요. 바로 요 동작이라고 합니다. 요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저희 K리그 첫 골의 주인공 이동국 선수가 첫 골 넣고 이번에 가서 이렇게 딱 세리머니로 멋지게 했거든요. 네. 예전에 그 버킷 리스트 아이스 버킷 챌린지 아, 맞아요, 맞아요. 요거 생각하시면은 SNS에서 이렇게 이어가면서 좋은 뜻을 함께 추억 확산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방역팀과 의료진들 고생 많았고요. 네네. 앞으로도 또 국민 건강을 쭉 책임지셔야 되는데 네네. 너무 지치지 마시고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저기 생활 속 거리 두기 네. 그리고 또 마스크 착용 아유 남들 다 하니까 나는 좀 안 해도 되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네. 좀 염두에 두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죠.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날씨 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국외 미세먼지가 날아와서 대기질이 좋지 않으니까요.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겠고요. 또 오늘 낮부터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기온 자체는 크게 낮진 않은데요. 바람이 불어서 싸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낮겠고요. 현재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충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황사가 계속 불어들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르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는 낮 최고 기온이 2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드라이 플라워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한번 벌레가 생기면 없애기가 어려워서요. 발견하는 즉시 버리는 게 좋고요. 또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습도가 낮은 곳에 바람이 잘 통하게 둬야 오래 두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아름다운 집들을 찾아가서 만나보는 시간, 마이맨션 시간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보고 싶은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다른 특별 방송 하느라고 네네. 마이맨션으로 함께 만나보진 못했어요. 더 반갑네요. 네, 예. 반가워요. 저도 오랜만에 네. 또 불러주시니까. 근데 요 오늘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집도 좀 재밌는 집인데요. 네네. 요즘은 이 집안에서의 편리함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마도 조망일 겁니다. 이 집을 구할 때 워낙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조망권이라는 네네. 중요한 권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두 분은 어떤 조망을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시야가 뻥 뚫린 뭐 강이나 바다 조망 좋은 것 같아요. 비싼 집 좋아하는 거. 한강 보이고 해운대 좋죠. 앞에 L땡땡 이런 얼마 비싸요. 비싼 분이 시원한 집. 저는 그냥 앞에 그냥 다른 아파트가 보여도 그냥, 그냥 별 네. 생각이 없어요. 네. 중요시 안 하는군요. 근데 저기 우리가 찾아가는 전원주택들도 사실은 네. 뭐 2층, 3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산이 막 멋지게 보이는 집도 있습니다만 전망, 조망이 이렇게 좋았다.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이맨션은요, 마을 안에 있는 집이지만 이 전망이 정말 멋있고요. 또 이를 위해서 통창만을 고집한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이맨션! 늘 직진과 오르막만 꿈꾸던 인생에서 삶의 의미와 여유로 생각을 바꾸는 때가 언제일까요?
은퇴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랜 준비 끝에 자연 속에서 찬란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분이 지은 바로 그 집으로 안내할게요.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이때쯤이면 농촌의 시계는 유난히 바삐 돌아가는데요. 어? 여기는 어디일까요? 1차로의 구불구불한 시골길이 정겹게 펼쳐진 곳은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인데요. 수안보 시내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이곳 관동문화마을은 350m 높은 곳에 위치한 양지바른 마을이랍니다. 오늘은요, 취미로 제2의 인생을 열고 그 덕에 집까지 지은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취미로 제2의 인생을 꽃피운 분이라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마이메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재웅, 박현숙 부부입니다. 이 집은 충주의 파브르 아저씨로 유명한 전재웅 씨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꾸리기 위해 지었는데요. 대지면적 992제곱미터에 연면적 198제곱미터 규모입니다. 10년 전 고향 마을에 땅을 구입 후 주말 농장으로 가꾸다 작년에 집을 지어 완전히 이사를 왔습니다. 예, 집에 저 가기 전에 여기 정원부터 구경하시죠. 우와, 정원이 멋진가 봐요. 산비탈길을 그대로 살려 만든 정원에는 산책길까지 있습니다. 요즘 봄꽃 한창 피는 계절이죠. 그렇죠. 우와. 이쪽에 불두화꽃이고요. 명자나무꽃, 앵두꽃. 온통 꽃밭인데요? 예. 주로 우리 야생화와 과실나무로만 심은 정원은 봄부터 늦가을까지 꽃천지로 변신하는데요. 뭐든 눈썰미 있게 척척 만들어내는 건축주가 꽃나무를 선별해서 직접 심고 가꾼 거랍니다. 무려 10년 동안 천천히 만든 정원이어서 그럴까요? 산책하는 시간만 해도 한참. 정원 규모가 예사롭지 않네요. 여기가 다 선생님 댁 정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정원이자 과수원이자 체험장이고요. 저 앞산, 뒷산 수백만 평 다 우리 정원입니다. 바라볼 수 있는 거 다 우리 정원이죠. 우와! 보이는 건 다 내 거? 이런 마음이면 모두가 다 부자죠. 여기가 그 대지가 300평, 그 전이 700평이거든요. 그 전에다가는 이렇게 뭐 과실나무도 심고, 꽃나무도 심고, 그 체험장 겸 이렇게 그 과수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다 내 손으로 심은 나무고요. 와. 10년 동안 컸더니 소나무 숲이 됐죠. 와, 멋있다. 매실나무도 10년 정도 자랐더니 이렇게 매실나무 과수원이 됐어요. 저게 다 매실나무예요? 네, 그렇습니다. 목련도 폈네요? 예. 10년이면 상전벽해. 세상이 확 변한다는데 전재웅 씨의 정원을 두고 하는 말인가 봐요. 가급적이면 남의 손 안 빌리고 손수하려다 보니 부지런함은 필수, 자연 공부는 덤. 자연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겠죠. 어쩜 여기서 나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이름을 다 아세요? 뭐 시골 있으면 그 정도 이름은 다 알아요. 아, 그래요? 예. 규모가 좀 커 보이는데 어떻게 관리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틈틈이 여기 가꾸고 하느라고 힘이 많이 들었어요. 가꾸고 나니까 네. 아주 만족하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멋있는 정원은 아니었을 텐데요. 아, 황무지였죠. 여기 뭐 빈집도 두 채나 있었고 바위에 또 물 나는 웅덩이에 완전히 황무지였는데 뭐 빈집은 이렇게 뭐 적당한 보상을 해주고 뜯어내고 또 물 나는 곳은 또 연못을 만들면 되고요.
경사진 곳은 이렇게 경사진 면을 살려서 과실나무나 이렇게 이런 거 심어놓으니까 체험장으로서는 아주 적합한 그 땅이 된 거죠. 사실 이렇게 말씀으로 들으면 쉬울 것 같은데 그 세월이 참 제가 느꼈을 때는 많이 정말 손길 하나하나 정성 들어서 고생도 많으셨겠다 싶어요. 또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니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너무 행복해요. 저도 여기 앉았는데 행복해요. 마음에 쨍한 햇빛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니. 어쩌면 우리 인생은 크고 거창한 것보다 소소하고 아기자기한 것에서 더한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건축주가 담은 행복의 보금자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자, 들어오시죠. 네. 예, 우리 집입니다. 우와! 오! 거실과 주방이 하나로 이어지고 층고가 높은 탓에 집이 엄청 넓고 쾌적한 느낌이 듭니다. 이 거실이 시원하고 멋있어요. 네, 그렇죠? 네, 어머, 왜 전망이 왜 이렇게 좋아요? 이 집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거실 창에서 바라보는 뷰. 한 폭의 동양화란 말,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요? 우와! 아, 밖에서 보니까 더 멋있는데요? 예, 저 앞산이 표대주봉이고요. 저 사이에 살짝 보이는 산이 있죠? 저기요. 예, 그 신선봉이에요. 유명한 산이죠. 거실 뷰에 가장 공을 들였던 건축주. 내부 배치는 침실이나 욕실은 거실 뒤쪽에, 거실과 주방은 앞쪽으로 두었습니다. 통창이 설치된 거실에는 의자 딱 두 개. 요긴하게 쓰는 운동기구가 자리 잡은 운동실. 그리고 이곳은 부부 침실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정말 심플한 살림. 이렇게 미니멀한 살림살이가 가능한 건 청소와 정리가 편하도록 불필요한 짐은 모두 다락방에 두었기 때문이죠. 그 아파트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전원 생활로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불편하세요? 혹은 좋으세요? 저는 좋은 점이 훨씬 많더라고요. 들이나 산에 가서 마음껏 뭐 이런 나물도 채취할 수 있고. 요 앞에 요것도 뭐 뒷산에서. 아, 이게, 예, 이게 쑥버무리기인데 쑥을 뜯어서 이렇게 밀가루에 묻혀서 이렇게 찌는 거예요. 먹어보면 안 돼요? 야, 드세요. 와, 이거. 와, 이 전원 생활하면 이런 게 좋은 거죠. 네. 와. 아, 진짜 향 같아요. 예, 쑥 향이 많이 나지. 들판에 가면은 얼마든지 있죠. 이게 좀 더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좀 질겨지고 맛이 없어져요. 이렇게 어릴 때가 제일 맛있는 시기예요. 전원 생활의 재미에 푹 빠진 부부. 하지만 집은 아파트 같은 편안함과 편리함이 있어야 한다는 게 건축주의 생각. 그래서 이런 고민을 자식들과 함께 나눴다네요. 뭐 큰 애가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작은 애가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가족회의도 수십 번 했어요. 벽지 하나 고르고 색상 하나 고르는데도 가족회의를 통해서 했고요. 우리가 떠나고 나면 그 애들이 와서 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축주가 고향 마을에 제일 먼저 지은 것은 집이 아닌 곤충 박물관. 살던 아파트에는 수십 년 모은 곤충 수집품을 둘 곳이 부족했고 전시를 권하는 지인의 조언이 한몫했죠. 그게 바로 10년 전. 당시에는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틈틈이 농장을 꾸렸죠. 그러다 3년 전부터 정크아트라는 또 다른 분야에 취미를 갖게 됐는데요.
마침 작년에 집을 지으면서 전시 공간도 함께 넣기로 계획한 거죠. 이것도 이제 유조차를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뭐 자동차 보석으로 뭐 사슴벌레를 표현했고요. 사슴벌레 집게가 네, 이렇게 있는 공작새죠. 네, 공작새. 이게 이제 볼베어링의 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선을 만든 거고요. 이게 볼터 키울 때 쓰는 와샤. 사이에 있는 건 젓가락이죠. 이건 친숙해요. 젓가락. 네, 와, 작품을 보니 3년차 취미 생활이라고 하기엔 솜씨가 예사롭지 않네요. 아무튼 집을 지으면서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주택과 전시 공간을 한 건물에 넣다 보니 골조 공사를 서로 다르게 해야 했던 거죠. 그 결과 1층은 철골조, 2층 살림집은 경량 철골조로 지었습니다. 1층을 경량 철골조로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큰 전시 공간 나오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그 최소한대 기둥을 세우고 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철골조로 했고요. 이렇게 1층을 철골조로 하면은 슬라브를 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데크 플레이트를 마감을 안 하고 이렇게 페인트 칠만 해서 철 느낌이 나게, 그리고 또 정크 아트하고 잘 이렇게 어울리게 그 마감을 하지 않고 칠만 했습니다. 아, 노출형으로 선택하셨네요. 예, 요즘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뭐 트렌드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골조 구조를 다르게 하다 보니 시공업체 선정에 다소 애를 먹기도 했지만 마무리가 제법 잘 돼 만족스럽습니다. 마이맨션 오늘의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산비탈을 그대로 살린 자연주의식 정원, 자연을 담은 거실 전면창과 미니멀한 살림, 철골조와 경량 철골조로 완성한 살림집과 전시공간입니다. 건축주의 집 바로 옆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잎이 무성해지는 계절이 오면 2층 발코니에 넓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데요. 주인공 부부는 그 그늘 밑에서 차도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애틋하고 좋을 수 없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부럽네요. 시원해, 그쵸? 특히 요 뒤에 나무가 정말 멋있어요. 꽤 오래돼 보이는데요. 이게 한 300년 이상 됐다고 들었거든요. 300년이요? 예, 예. 나중에 여기만 이파리 나면 그늘도 지고 네. 산들산들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좋겠어요. 예, 예. 또 가진 새들이 많이 날라와서 이름 모를 새들도 무척 많거든요. 그래서 한 새벽 5시면 정말 늦잠 자고 싶어도 얘네가 깨워서 못 자요. 자동 알람이에요. 자동 모닝콜. 자동 알람이네요. 자연 그대로가 언제나 좋은 것만 가져다 줄까요? 때로는 불편함도 주고 문명의 편리함을 그리워할 때도 있죠. 하지만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건축주 부부의 산골 전원 생활이 더 즐겁고 행복한 또 다른 이유는 이곳이 고향이라는 것. 그래서 더 애정이 가고 추억이 방울방울 돋습니다. 아버님은 이곳에서 나고 자라셨잖아요. 다시 돌아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큰 행운이죠. 이 동네 바로 저 이 집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예, 그 어릴 적에 늘 느티나무 밑에 와서 매미 잡고 놀던, 그리고 앞산 바라보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예, 그 모습이에요. 고향이 이래서 좋으네요. 아, 그럼요. 그럼 고향에서의 계획은요? 올 여름쯤이면은 양떼를 이렇게 우리에 풀어놓고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교감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제2의 인생을 제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눈부신 봄의 귀환. 바로 고향 땅에 돌아와 터를 잡은 전재용 씨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2의 인생은 봄처럼 찬란하고 따사롭게 늘 행복하세요. 파브르 가족의 행복 아뜰리에 마이 멘션.
네, 오늘도 멋진 집 구경 잘했습니다. 네. 끝에 마이맨션 하신 저 바로 저 장소. 탁 트인 게 저도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고 진짜 뭐 그림 따로 갈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거실 통창을 통해서 사시사철 변하는 풍경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게 바로 그립이더라고요. 좋겠네요. 게다가 이 집 크기도 89제곱미터로 작은 편인데요. 살림도 딱 필요한 것만 두니까요. 무척 넓게 느껴졌습니다. 네, 네. 노후를 위한 주택을 지을 때 이런 점은 좀 꼭 챙겨 지어라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정리해봤는데요. 네네. 일단 첫 번째로는 자녀들과의 왕래가 쉬운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노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추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네. 세 번째로는 지금 나이가 아니라 80세에 살아도 편안한 집인지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경찰서,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에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진짜 집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런 맞아요. 것들도 좀 진짜 고려를 잘 해야 되겠다. 1번 자녀들과의 왕래가 쉬운 곳은 이제 자녀들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어쨌든 저 네 가지만 좀 조건에 맞는다면 정말 뭐 좀 좋은 집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동안 마이메이션 촬영하면서 많은 집과 또 주인분들을 만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느꼈던 게 이 전원주택. 특히나 이 내 마음에 드는 집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네네. 그래서 내 손때가 조금 조금씩 묻어갈 때쯤 더 멋진 집이 탄생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메이션 오래 하더니 명언이 하나 탄생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집은 하루아침에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네요. 유정 리포터의 말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보신 것처럼 좀 우리 집 자랑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당연히 저희에게 연락해 주셔야죠. 네. MBC 충북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유튜브 마이맨션 들어오셔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집이든 사실 저희 이렇게 매주 볼 때마다 참 감사하면서도 네. 구경하는 게 너무 재미가 쏠쏠합니다. 다음 주에도 어떤 집 만나보게 될지 참 기대가 되네요. 네, 유혜정 리포터 건강한 비티비티 계속해서 함께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오늘 아침도 여러분을 위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건물의 창에서 밖을 내다볼 때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네. 보기 보시면 아마 쉽게 문제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정치권, 2번 여권, 3번 조망권. 4번 인권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관식이었으면 저도 못 맞힐 것 같은데요. 보기가 있으니까 네. 보기 덕분에 맞히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우리 집 바깥 풍경입니다. 딱 창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풍경. 네. 인증샷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진으로 또 직접 보여주시면 저희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집에서 보이는 바깥 풍경 정답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 보내주세요. 건강한 뷰티 뷰티 청주에 사는 20대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 전에 실신을 하면서 턱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턱뼈 골절과 이가 틀어지고 앞니 3개가 부러질 정도였으니까요. 현재 성형외과 치과에서 치료 중이고요. 그저께 실밥을 모두 풀었습니다. 아, 요즘 저의 고민은 피부 흉터와 후유증이에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은 상처가 너무 깊고 넓게 찢어져서 100% 회복은 힘들 거라 하시더라고요. 지금 4.5cm 정도 깨맨 부위에 병원에서 처방해준 항균제를 바르고 있는데요. 제발 잘 아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상처 부위가 딱딱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과 실밥을 풀고 나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전혀 정보가 없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수술이나 외상 후 흉터 관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네. 네. 자, 20대 초반 청년의 사연이었습니다. 얼굴에 흉터. 근데
초반 청년이 실신까지 했다니까 사실 거기에도 관심이 가긴 하는데 네. 어쨌든 얼굴에 난 흉터 같은 것들 뭐 좀 이게 남의 눈에 잘 보이는 흉터 맞아요. 하나쯤은 있으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고민도 네. 되실 거고 특히 오늘은 턱이라서 더 턱이라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흉터는 어쩔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관리하고 또 치료하기 나름인 건지 성형외과 박재범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어떠십니까? 뭐 병원에서 흉터 환자 성형외과지만 흉터 환자도 좀 자주 만나시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네. 최근에 생긴 흉터부터 수년 이상 지난 오래된 흉터까지 다양한 환자분들이 오시고 계신데요. 예. 먼저 흉터란 수술이나 외상을 입고 아문 자리를 말하게 되는데요. 성형외과에서 뵙는 환자들은 이렇게 수술 후에 봉합 자리나 이렇게 다치신 분들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흉터를 갖고 오시는데요. 교과서적으로는 흉터가 6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치료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최근에는 바쁘신 분들도 많고 조기에 6개월 전에 치료를 원하시는 분도 많아서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 기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나 여러 레이저 치료나 제품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흉터는 이제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이렇게 종류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니요. 사실은 여러 종류의 흉터가 있습니다. 네. 일단 크게는 흉터의 높이에 따라서 네네. 크기가 큰 비후성 반응이 가장 흔한 형태의 흉터이고요. 아, 지금 화면에 뭐 이렇게 종류별로 나오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비후성 반응보다 좀 더 악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원래 다친 범위를 넘어서 그 넓게 자라는 켈로이드의 형태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양쪽에서 넓은 긴장을 받으면서 아래로 파이게 되는 함모량 흉터까지 다양하게 있고 이렇게 진단과 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모양으로 구분하는 것 이외에도요. 색소가 과하게 침착됐는지 저색소 침착인지에 따라서도 치료가 달라지게 되고 흉터가 단순히 딱딱한 콜라겐으로 채워졌는지와 그 사이에 모세혈관이 함께 자라 들어가서 붉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지게 됩니다. 저런 사진 보면서 어머 나도 지금 저런 거 하나 그러니까요. 있는데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특히 꿰매거나 큰 상처가 났을 때 치유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치유 과정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는 그 상처난 부위에서 주변 세포들로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네. 먼저 그 첫 번째 단계는 염증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염증 단계라고 해서 꼭 농이 생기거나 감염이 돼서 고름이 나오거나 이런 염증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단순히 이제 화학적 반응을 얘기하는 의학적 단어입니다. 이 염증 반응 단계 동안은 2에서 3일간 백혈구와 혈소판이 상처로 주위로 모이게 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3일째 손상된 세포가 백혈구를 먹어치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있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염증 세포들이 먼저 생기고 그것들이 이제 섬유 모세포라는 세포로 바뀌게 되는데 이 세포가 흉터의 관리와 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2에서 8주간 흉터 내부에서 이런 섬유 모세포가 시멘트를 바르듯이 섬유들을 만들게 되고 이 섬유들이 리모델링을 일으키면서 장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 예. 네. 이 과도한 장력이 이 시기에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이를 잘 처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장력을 덜 받기 위해서 흉터를 처음부터 아주 잘 꿰매놔서 장력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6에서 18개월간 성숙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이 성숙 과정 동안 숙성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점점 부드러워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다만 이 흉터를 치료하기 있어서 6개월간의 숙성 과정 전에 자극을 주게 되면은 또 다른 염증 반응 신호가 유발되기 때문에 네네. 보통은 이것보다 더 지나서 치료할 것을 권고드리고는 있습니다. 예. 치료 과정도 과정인데 참 인체의 신비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오늘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상처 부위의 이 딱딱한 느낌을 좀 줄일 수 없겠냐 이런 걸 좀 물어봤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신 외에도 사실 흉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먼저 이분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수상하여 꿰맨 턱 부위의 흉터입니다. 아직 다친 지 얼마 지나지 않으셔서 네. 이전에 말씀드린 콜라겐 섬유가 아직 한창 형성될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아직 딱딱한 느낌이 많이 들 시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 턱 부위는 힘을 많이 받는 부위고 말하고 음식을 먹는 등 여러 가지 쓰면서 움직임이 많은 부위다 보니까 네. 다른 부위보다는 흉터가 과하게 자라기 쉬운 부위입니다. 네, 아무래도 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조기에는 흉터 내 스테로이드 치료가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흉터에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먼저 조기에 하게 되면 네. 염증 반응과 섬유 모세포의 활동을 줄여주게 되고요. 과도한 콜라겐 형성을 줄여서 딱딱한 느낌과 크기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너무 얇아진다거나 저색소 침착이 되는 등의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네네. 꼭 흉터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는 뭐 흉터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흉터 관리 연고가 좀 광고에도 그렇죠. 많이 나와요. 광고도 그러면은 많이 하고. 치료가 가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완전하게. 네. 사실 여러 제품이 나오고 광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흉터를 100% 치료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 흉터라는 것은 사실 세포 레벨에서 다친 자리를 다 메꿔준 거기 때문에 이를 100% 원래대로 시간을 되돌리듯이 다시 되돌린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좋은 연구가 나온 것도 맞고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 레이저 치료도 병행이 돼야 되고 아주 심하다면 연고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수술적 처치가 병행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흉터 연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흉터 연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먼저 혈관이 많이 자란 자리에 좋은 항응고제 성분이 들어간 연고부터 네. 그리고 비호성 흉터에 효과가 있는 실리콘 성분으로 이루어진 젤 성분으로 두 가지가 나뉘게 됩니다. 예. 네. 또한 함모량 흉터나 켈로이드에는 연고가 큰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전문가에게 직접 상처를 보여주시고 상담 후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말씀하신 연고보다는 실리콘 시트 형태나 이렇게 붙이는 형태가 더 효과는 좋습니다. 다만 이것을 붙이고 계속 생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예. 꼭 상담을 하시고 여러 가지를 병행하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3개월 이상 꾸준히 발라주셔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의 끈기와 의료진과의 협조를 하셔서 끈기 있게 사용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고 말씀하셔서 제품을 찝어주신 줄 알고 이렇게 글을 끊었다가 네. 어쨌든 종류에 따라서 항응고제 성분, 뭐 실리콘 성분 들어간 걸로 좀 나뉘어지네요. 네. 네. 특히 이게 좀 전에 또 이제 레이저 치료와 또 흉터 성형 시술에 대해 수술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흉터를 지우는 병원 치료에는 뭐가 있어요? 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레이저 치료, 주사 치료, 수술적 치료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레이저 치료로는 이렇게 과하게 자란 비호성 흉터에는 프락셀 레이저나 CO2 레이저, 이산화탄소 레이저로 깎는 치료 등이 있고요. 색소 침착이 된 경우에는 IPL이나 토닝 치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혈관성 흉터에는 혈관 레이저도 복합적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사 치료로는 앞서 말씀드린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가장 많이 시행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연어에서 추출한 재생주사인 PDRN이란 성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흉터 내 보톡스나 재생에 도움이 되게 혈액이나 지방에서 추출한 PRP나 SVF 줄기세포 등의 고도화된 치료도 최근에 많이 나와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수술적 치료는 함몰이 된 흉터나 굉장히 심하게 벌어진 흉터에 주로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게 심하지 않다면 간단하게는 저밀도의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입해서 이걸 여러 층의 여러 단계로 주입하게 되면 100%까지는 아니어도 50% 이상 좀 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네. 다만 이보다 크게 되면 절제를 해서 잘 꼬매야 되는 그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연고나 후관리 네. 제품들을 통해서 시술 후에 케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레이저, 뭐 주사, 수술, 뭐 쭉 이제 치료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왕이면은 그 환자의 사진, 뭐 사례 같은 게 혹시 있으면 예. 보면서 들으면 저희가 또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먼저 한 환자분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아, 바로 네. 나오네요. 네. 예. 이 환자의 경우에 외상은 아니지만 수년간 이마를 많이 쓰시면서 여러 겹의 가로주름이 생긴 분이고요. 여러 개의 심한 함몰성 흉터까지 발전한 예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여러 개의 이마 주름 흉터를 하나로 모아주는 수술을 먼저 시행했고요. 흉터 성형 수술을 한 뒤에 이마 보톡스를 통해서 이마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주어서 장력을 최소화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한 달 간격으로 프락셀 레이저, 아기 레이저 치료 등을 병행했고 부분적으로 남은 조그마한 함몰 등에 대해서는 낮은 밀도의 히알루론산 필러를 마지막으로 첨가해서 피부 내 주입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보니까 그래도 확 달라진 게 좀 사진으로만 네. 느껴집니다. 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외상, 뭐 이 흉터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분들 흉터 발생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꼭 지켜달라 하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말씀드린 흉터 부위의 긴장도를 최소화하고 습윤을 하고 차광을 하는 이것들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봉합 부위가 완전히 아물고 난 뒤에 흉터 제품을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끈기 있게 3개월 이상 매일매일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꼭 꾸준히 붙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차광 제품, 차광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 또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켈로코트 솔레어 등이 있고요. 이 또한 6개월 등의 햇빛 차광 등을 같이 함께 병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치시거나 이제 봉합하신 다음에 네. 2주간은 수영이나 사우나 등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렇게 증기나 수분이 예. 균이 있는 게 들어가면 그 염증을 일으키면서 아주 안 좋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이나 예상치 못한 그 흉터의 경과가 보일 때는 꼭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처치를 네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시면 흉터 혼자 연고 바르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한 BTBT 박재범 원장님 그리고 유혜정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골반 교정과 전신의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강화시켜줄 수 있는 동작 다리 넓혀 기울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가슴 앞에 합장을 해주시고 호흡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두 손을 머리 위로 뻗어줍니다. 이때 어깨는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다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우리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 발의 간격은 어깨 넓이를 유지해주시고요. 골반과 어깨, 얼굴은 정면 유지하며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을 둥글게 말아서 천천히 상체를 바닥으로 숙여줍니다. 두 손을 풀러 손바닥이 바닥 위치해 주시고요. 그대로 배꼽을 안으로 넣어서 등을 둥글게 말아서 시선은 바닥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10초 호흡할게요. 2, 3, 4, 5, 6, 7, 8, 9, 10. 호흡 마시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 다른 어깨 넓이를 유지합니다. 이때 골반과 어깨가 정면인가 체크해 보시고요. 배꼽을 안으로 쏙 넣으며 그대로 내 몸을 앞쪽으로 쭉 내려가 주실 거예요. 다 내려가셨으면 가능하신 분은 손바닥이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마는 정강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리가 스트레칭됨을 느끼며 호흡합니다. 호흡 5번 진행할게요.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다시 양손을 합장을 한 후 호흡 마시고 내쉬며 배꼽을 안으로 쑥 넣어 등을 둥글게 말아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이 동작은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머무르며 동작을 해주시고요. 양쪽 10번씩 반복해 주시고요. 표선 선생님과 1분 넘게 만나봤습니다. 표선 선생님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 하나, 호흡 둘 하는데 이 호흡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설 수 있는지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원할 수 있으니까 시원할 네. 것 같습니다. 동작을 하면은 예, 꼭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건물의 창에서 밖을 내다볼 때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일까요?입니다. 네. 아래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정치권, 2번 여권, 3번 조망권, 4번 인권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여러분, 우리 집 바깥 풍경은 어떤지. 그동안 찍은 사진이 있다면 함께 그렇죠. 보내주시고요. 예. 지금 딱 창문 열었을 때 보이는 것들 무엇이 네. 있는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좋은 거 아니더라도요. 나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집 바깥 풍경 이렇게 좀 마음껏 자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바로 보내주세요. 어느새 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건 희망, 내일 날씨는 맑음입니다. 아침에니 여러분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집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만 집콕하고 쉰다고 해서 그게 또 다 쉬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집에 있다고 말해서 진짜로 에너지를 좀 충전하면서 쉴 수 있는 나만의 휴식처로 좋은 곳이 있다면서요. 네, 휴식도 적극적으로 찾아야 또 제대로 쉴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쉼표 찾아 대구로 떠나보시죠. 숨가쁘게 달려온 일상에 쉼표 하나, 소소한 힐링. 오, 포근한데요? 아름다운 자연이 반겨주는 팔공산에서 오늘 저 잠시 쉬어갈게요. 바위가 진짜 많은데요. 아, 시인의 길. 아, 시인들이 거닐었던 곳인가? 아, 여기 시가 있어요. 새가 먹고 벌레가 먹고 사람이 먹고. 아, 이렇게 돌에 시가 새겨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바위가 진짜 많거든요. 또 어떤 시들이 새겨져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시인의 길이라 불리는 한국 현대시 육필공원. 시인들의 필체를 고스란히 옮겨 적은 다양한 시가 눈에 띄었는데요. 저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찬찬히 감상해봤습니다. 아, 이 바위에는 윤동주 시인의 봄이라는 시가 적혀있습니다. 봄이 혈관 속에 시내처럼 흘러 돌돌 시내 갇혀온 언덕에 개나리 진달래 노란 배추꽃. 아, 지금이 봄이다 보니까요. 이 시를 읽으니까 진짜 개나리 또 진달래 또 배추꽃이 언덕에 활짝 펼쳐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생각나요. 따뜻한 봄날 햇살 아래 시를 읽으니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는데요. 이 감성 그대로 이어간 다음 여정은 팔공산 올레길 1코스의 하이라이트, 북지장사 솔숲길입니다. 숲이 진짜 울창한데요. 여기 입구에서는 이런 곳인지 상상도 못했었는데 딱 들어왔더니 완전 숲속에 새로운 나라가 펼쳐진 것 같아요. 왠지 또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고요. 진짜 너무 좋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숲 해설가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팔공산 자연공원 숲 해설가 황옥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럼 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 소나무로 가득한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북지장사 가는 솔숲길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면 이 솔숲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50m쯤 됩니다. 여기 오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네.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저 자연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겨봤는데요. 키가 껑충한 소나무와 은은한 솔레음이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줬습니다. 이게 소나무가 길쭉길쭉하잖아요. 예. 쭉 따라서 올라다 보니까 하늘까지 보여가지고 눈도 진짜 시원하고 상쾌해지네요. 그래서 힐링이 되잖아요. 네, 진짜 너무 좋아요. 예, 선생님 이 소나무 한번 안아보실래요? 안아볼까요? 예. 오, 포근한데요? 그러네요? 네. 예, 이 소나무가 나이가 얼마쯤 돼 보여요? 아, 제가 안았을 때 딱 좋았으니까 한 제 또래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훨씬 더 많죠. 아, 정말요? 어떻게 알아요? 예. 나이테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소나무를 베야 되니까 어렵고. 네네. 이 소나무의 지름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요? 이 지름이 네. 얼마쯤 돼 보여요? 한 40-50cm 될까요? 예, 한 40 정도 돼 보이네요. 곱하기 2를 하면은 나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80? 예. 이 나무가 80세에 나는 예. 거예요? 우와. 근데 나이테를 몰라도 나이를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예. 땅에 떨어진 솔방울들을 주워서 재미있는 숲놀이도 해봤는데요. 고리에 한 땀 한 땀 끼워주면 끝. 향긋한 솔놀이개 참 쉽죠? 예, 이제 완성이 됐어요. 와,
가지세요. 굉장히 고급 선물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와, 이 솔숲이 정말 그리워질 것 같았는데 예. 이제 이걸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솔숲에 이는 바람 소리에 취해 걷다 보니 저 멀리서 반가운 절이 보였는데요. 팔공산 올레길 1코스의 끝자락 국지장사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북지장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 설명도 한번 해주세요. 예, 원래 북지장사는 신라 소지왕 7년에 네. 485년인데 그때 지어진 절이에요. 동화서보다 8년 앞에 지어진 절입니다. 네. 임진왜란한테 소식이 됐어요. 네. 그래서 다시 복원을 하면서 대구 사람들이 북지장사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 참 고즈넉하고 분위기가 좋은데 예. 전 조금 더 둘러보고 가고 싶어요. 예, 한번 둘러보세요. 네. 힐링 될 거예요. 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따스한 햇살이 운치를 더하는 산사. 누군가에겐 잠시 기대어 갈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이기도 하죠. 저도 생각의 전원을 끄고 지금 이 순간 집중해봅니다. 이렇게 공기 맑은 곳에서 바람소리 또 새소리 들으면서 좀 거닐고 나니까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해져서일까요? 어딘가 허기가 좀 지네요. 팔공산도 식후경. 몸과 마음이 비웠으니 이제 출출한 허기를 채워줄 시간. 그림 같은 산세를 자랑하는 팔공산 대표 사찰 동화사로 날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찰 음식 체험관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네, 잘 오셨어요. 근데 저는 사찰 음식 하면요. 네. 풀이랑 밥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찰 음식은 보통 나물 비빔밥, 네. 그리고 심심하다 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오늘 한번 드셔보시거나 만들어보시면 아, 사찰 음식이 이런 네. 거구나. 색다른? 네. 예.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요. 예, 예. 뭐 어떻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아, 이 음식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네. 의료진들에게 배달할 도시락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요리를 좀 못하긴 하는데 괜찮나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한번 사찰 음식 만들기에 처음으로 도전해봤는데요. 네. 다양한 제철 채소와 싱싱한 재료를 아낌없이 듬뿍 특별한 간을 하지 않아도 음식이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와, 근데 이게 인삼이잖아요. 네. 의료진분들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쵸. 힘이 절로 나실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 네. 보기만 해도 힘이 날 것 같아요. 그죠? 큰 힘이 되거나. 네. 내친 김에 전부치기까지 도전. 노릇노릇 마스크를 뚫고 올라오는 고소한 깻잎전. 맛있어 와. 보이죠? 네. 네. 근데 사찰 음식 하면요. 네. 일단 고기가 안 들어간다, 이건 알거든요. 또 못 넣는 게 뭐 있을까요? 오신채라고 해서. 오신채요? 예. 다섯 가지 매운 채소를 쓰지 않는다. 파. 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매운 채소. 매운 채소. 채소. 네. 일단 마늘일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양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매운 게 있나요? 달래와 부추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매운 채소를 쓰지 않는 것이 사찰 음식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소가 다 채워지나요? 그럼요. 야채에서 이제 영양소를 다 찾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고기를 안 먹으니까 단백질이 네네. 부족하면 콩류에서 단백질을 전후. 보충하고 예, 전을 구워서 지방, 여기 기름에서 지방을 섭취하시고 이렇게 해서 스님들이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셔서 건강하세요.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줄 사찰 음식 도시락 완성! 자, 그럼 저도 이제 맛을 봐야겠죠? 생애 첫 사찰 음식, 두근두근 기대가 됐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평소에요 음식 간을 좀 세게 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사찰 음식 하면 왠지 좀 싱겁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요. 더 담백하고 또 부담이 없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을 먹고 있지만 제 눈앞에 진짜 예쁜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제가 지금 자연을 먹고 있는 건지 음식을 먹고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진짜 최고예요.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시간.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는 푸른 하늘, 맑은 바람,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위로의 손길을 건넵니다. 요즘 자연을 마주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오늘 잠시나마 팔공산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맑은 공기, 또 파란 하늘, 하얀 구름까지 모두 제겐 에너지가 됐는데요. 오늘 하루 잘 쉬다 갑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의 내가 할 수 있는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잠시 머리를 비우고 쉼표를 그리는 것이죠. 일상 속 휴식, 잠시 쉬어가기. 여러분도 팔공산에서 힐링하세요. 네, 저도 사실 팔공산은 아직까지 못 가봤는데 네. 보니까 참 청량해 보이고 좋았습니다. 우리 또 시인들의 육필시로 마음도 채우고 산사에 또 맛있어 보이는 도시락으로 또 몸까지 채울 수 있는 곳 네. 네, 잘 다녀왔어요. 네. 내일의 나를 위해서 오늘의 내가 할 수 있는 건 휴식이다. 이 네. 말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네, 저거 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의 좋은 산들도 좀 두루두루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저희는 이제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가 건물의 창에서 밖을 내다볼 때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일까요?였는데요. 네. 정답은 3번, 3번 조망권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5029님 그리고 2747님 축하드립니다. 네, 5029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동네 뒷산의 풍경이 엄청 예뻐요. 네. 아카시아 꽃도 와. 피고 아팝꽃도 풍성한 입합꽃도 예. 풍성하네요 하시면서 이때만 느낄 수 있는 풍경과 향기를 내 안에 담아야겠습니다. 모두들 푸릇푸릇하고 상쾌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하시면서 멋진 사진이 푸릇푸릇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예. 이때만 느낄 수 있는이라는 저 말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순간은 금방금방 지나가니까요. 예, 마음껏도 좀 누리시기 바라겠고요. 네. 2747님, 저희 아파트에서 앞뒤 베란다 창문을 열면 충주의 명산 계명산과 남산이 한눈에 들어와서 힐링도 되고 운동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라고. 네. 아, 제가 이제 충주 쪽에 좀 있었기 때문에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계명산, 남산 다 좋은데요. 네. 두루두루 또 요즘 역시 또 계절이 초록초록해 지다 보니까 산 가고 싶은 생각 들죠. 예, 아무튼 두 분께도 감사드리겠고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특히 이제 이태원 소재 클럽 방문자에게서 처음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현재 클럽 방문자 2천 명 정도가 아직까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에서는요 4월 29일부터 5월 6일 그러니까 황금 연휴 기간에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하신 분들은 2주 동안 외출 자제 권고하고 있고요. 또 증상과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아, 해당되시는 분들은 1339 콜센터 아니면은 지역의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고 꼭 검사를 겁내지 마시고요. 네. 네, 이게 또 확산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혹시나 그랬다면 꼭 검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민족의 한과 흥이 담긴 소리죠. 판소리 매력 만나보고요. 충주시립 우륵국악단과 함께 국악에 대한 이야기,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우리 소리로 가득한 그런 아침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하루 건강하게 시작하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F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